안녕하십니까? 산야초TV 송준영입니다. 오늘 상당히 무더운 날씨입니다. 오늘 산행도 역시 이제 꽃송이 버섯 산행이 시작되었으므로 꽃송이 버섯과 함께 심산행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려고 이렇게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산행을 시작할 테니 제가 하는 이야기 잘 귀담아 들으시면은 초보 되시는 분들은 산행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행을 시작하겠으니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출발! 야, 어느새 노루오줌이 이렇게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루오줌도 꽃이 피기 전에는 능계승마하고 거의 입장이 비슷해서 많은 착각들을 할 수가 있는 식물이죠. 자, 그럼 또 다음 자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 처음 만난 꽃송이입니다. 야, 이미 가시 필대로 활짝 다 펴가지고 좀 아쉽지만 너무 늦게 와서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오, 아직도 그래도 싱싱해요. 아, 겉에만 이렇게 거무죽죽해서 그렇지 아주 튼실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스타트가 이렇게 좋으니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야, 이 앞에 또 꽃송이가 머리통만한 거 하나 또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한 2, 3일 일찍 올걸 그랬나 봐요. 아까 거와 같이 이렇게 테두리가 꺼멓게 얼먹어가고 있습니다. 꽃송이 버섯은 항상 이렇게 낙엽송을 가장 먼저 위주로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잣나무, 그 다음에 소나무를 찾는 방식으로 해야지, 손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낙엽송 군락지입니다. 자, 엊그제 내린 비로 인해서 상당히 숲속이 촉촉한 것 같아도 더운 날씨로 인해서 많이 건조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나무 그늘이 있는 데서 다니다 보면은 좋은 소식을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이, 이거 보세요. 우와. 와, 오늘 만난 것 중에서 가장 큰 꽃송이 버섯입니다. 야, 정말 크네요. 벌써 달팽이가 시식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통 한배 반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기는 무늬 쪽두리풀이 아주 군락을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무늬 쪽두리풀도 보호종으로 되어 있으므로 눈으로 보고 다니시기만 바랍니다. 자, 또 한바탕 또 치르러 이 위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와, 산수국의 꽃대가 멀리서 보니 정말 연걸어가는 삼의 딸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오늘은 딸 달린 삼을 구경을 못하고 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상당히 무더운 날씨입니다. 더위에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 삼구 하나 봤습니다. 삼구. 아, 밑에 또 어린 가꾸가 있네요. 물론 삼구도 어린 것 같아요. 딸이 없습니다. 자, 또 주변을 잘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아. 우와, 이곳에는 보이라는 꽃송이는 안 보이고 이렇게 커다란 해면버섯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유, 엄청나게 크네요. 자, 보세요. 이 해면버섯이 있으면은 꽃송이도 같이 있는 것인데, 꽃송이는 오늘은 이곳에는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다. 자, 밑면도 보세요. 이렇게 관공식으로다가 돼 있습니다. 미로식으로 돼 있다고 해야 되나? 자, 약용버섯인 해면버섯입니다. 이런 무더위 속에 이렇게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물을 보면은 이 자락에 앉아서 손도 씻고 얼굴도 씻고 목도 축이면서 잠시 쉬어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야, 저 앞에 아주 커다란 꽃송이가 보이네요, 꽃송이가. 오, 여기를 보세요. 여기에도 약용버섯인 해면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서 꽃송이 버섯에게 가봐야겠습니다. 우와, 정말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이야, 감사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크게 나와서 환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제 땅속에서 나온 지 하루 정도가 된것 같은 싱싱한 모습인데, 해마다 이곳에서 만나는 좋은 구강 자리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 올해도 역시 구강 자리에서 이렇게 커다란 모습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꽃송이입니다, 꽃송이. 조금 전에 대형 꽃송이 버섯보다는 버섯의 갓이 활짝 핀 모습이 아직은 싱싱한 꽃송이 버섯입니다. 자, 보세요. 이곳에서 자라는 꽃송이는 개미집이 있어서 늘상 개미와 씨름을 하는 곳이죠.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마침 저 앞에 커다란 꽃송이 하나가 선짓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날씨가 상당히 더운데 그래도 이렇게 나의 몫이 있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 나무는 오래전에 나무를 베어버린 것이죠. 자, 이렇게 죽어있는 나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이렇게 버섯을 준다는 것,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유익한 베타쿠르칸 성분이 많은 이 꽃송이 버섯을 이렇게 자연은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산속에 와서 쓰레기 버리고 이렇게 험한 행동들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생각보다 날씨가 상당히 무더웠는데, 그래도 심한 가뭄 속에서도 아주 쓸만한 꽃송이 버섯들과 함께, 나이는 어려도 어린 삼구심을 보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께, 하산 인사를 드리며 다음 산행을 또 기약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